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아멘. 예루살렘 도성은 황금처럼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구가하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빛나던 도시 예루살렘은 잿빛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더럽혀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1절은 현재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건물만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고 주변국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던 백성들의 처지였지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현재 이스라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했을까요? 6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던 원인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소돔보다 무거운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기 때문이었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성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타락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즉 멸망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진짜 마지막 기회다. 그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외치며 기회를 주고 또 주셨습니다. 최후 심판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인을 주고 또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다려주심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고 다 무너진 뒤에 슬프다 슬프다 노래하면서 후회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미루게 만듭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에 잘 하면 되지.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돌아보고 지금 기도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